가기 전에 아시아 경제에서 셀트리온 관련된 아주 기분 좋은 뉴스가 나와서 공유 드립니다. 의약품 무역 수지 사상 첫 흑자, 셀트리온,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마죠. 이 산마가 견인을 했답니다. 이 통계가 1998년 통계 집계 이래 첫 흑자이고요. 1조 3,940억 원을 달성을 했는데 상위 20개 중 바이오시밀러가 8종류이고 그중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가 1, 2, 3등을 한 거죠. 정말 셀트리온은 대단한 회사입니다. 주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요.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의약품 연간 무역 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셀트리온의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바이오시밀러 3종을 필두로 한 완제 의약품 수출액이 92% 증가한 데 힘입은 결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의약품의 생산 수출 수입 실적 분석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의약품 무역 수지는 식약처가 통계를 집계한 1998년 이래 최초로 1조 3,940억 원의 흑자를 달성했다. 식약처는 전체 수출액 9조 9,648억 원의 79.6%를 차지한 완제 의약품의 수출이 전년 대비 92.3% 증가한 7조 9,308억 원을 기록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1조 원 이상 의약품 생산업체는 셀트리온과 한미약품 두 곳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이 전년 대비 149% 늘어난 1조 4,769억 원, 1위를 기록했고 한미약품이 1조 143억 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그렇게 언론에서 찬양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안 보이네요. 그쵸? 무역수지 흑자 달성에는 완제의약품이 수출 실적이 크게 늘어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완제의약품 수출액은 7조 9,3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3% 늘었다. 이는 전체 의약품 수출액 중 79.6%에 달하는 수치다. 이중 1, 3위는 셀트리온이 생산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3종이 차지했다. 1위는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램시마주 5,435억 원, 허주마 986억 원, 트룩시마 753억 원이 뒤를 이었다. 1위, 2위, 3위, 넘버 1, 2, 3를 다 셀트리온이 차지한 겁니다. 그 뒤로 4위, 5위는 LG화학, 유셉튼, 종근당, 네스벨 등 바이오시밀러 수출이 강세를 보였다. 전체 수출 실적 상위 20개 품목 중 8종이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이렇게 셀트리온은 최고의 의약품을 생산, 수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화이팅입니다.